안녕하세요, 뉴키다리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SI 생활보조금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생활보조비란 무엇인가? SSI라고 하는 생활보조비는 노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신체장애인으로서 수입과 자산이 매우 적거나 없는 분들에게 월별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시각장애가 있거나 신체장애를 가진 경우 SSI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SI를 받기 위해서는 꼭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나이가 65세 이상을 원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이라는 판단은 완전 시력을 잃으신 경우나 심한 저시력증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가 적어도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SSI를 받으시게 되면 보통 푸드 스탬프, 식품 교환권이라고 하죠.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메디케이드는 병원 치료비와 병원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자산과 수입이 저소득층이라고 했을 때 이 자산과 수입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I의 자격을 선정할 때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집, 개인 소유의 일부, 자동차, 내가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요, 자동차 한 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계산에 포함되는 자산으로는 현금, 은행 예금, 주식, 미국 저축 채권, 부동산, 생명보험, 개인 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 독신인 경우에는 $2,000 이하인 경우, 부부인 경우에는 $3,000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수입이란 소득, 그러니까 주급,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의 소득이 포함이 되고요. 사회보장지급금, 연금, 근로자의 보장지급금, 이자, 배당금, 로열티 종 상금으로 받은 금액들, 실업수당, 증여된 현금, 이 내용들이 수입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자격으로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비시민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비시민권자라는 규정은 조금 애매해서 사회보장국에서 확인해서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시민권자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포함이 돼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국에 인터뷰 신청을 하셔서 면담을 통해서 내가 해당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지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는 영주권자도 개인마다 제한이 좀 있어서 예를 든다면 5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경우가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고 혜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에 면담을 하셔서 내 정확한 현재의 처지에 맞는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자, 거주지 SSI를 받기 위해서 꼭 미국에 거주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내가 30일 이상 연속해서 해외 체류를 하시게 되면 자격이 박탈되십니다. 자, 신청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사회보장국 전화번호 1800-772-1213으로 전화를 하셔서 면담 약속을 잡으시거나 직접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방문을 하셔서 면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구비 서류에는 소셜 넘버 그리고 출생증명서, 지난 영상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증명서는 내 생년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패스포트, 여권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렌트 계약서, 내가 거주하는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유틸리티 비를 첨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세금 보고서, W2 폼, 페이롤, 뱅크 스테이트먼트 필요하시고요. 보험 증서, 그리고 차량 등록증도 필요하십니다. 차 한 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웨이브 포함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도 가져가셔야지만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그 병원의 정보, 의사의 정보, 그리고 병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인 경우들은 시민권 증서와 합법적인 비시민권 서류, 여권이나
유효한 비자가 해당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입금을 받으실 체크, 그리고 혹시 체크가 없으시면 계좌번호, 그러니까 내가 받으실 수 있는 은행 계좌번호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행 계좌가 없어서 체크로만 받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체크 신청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나는 영어를 완벽하게 못하는데 디테일하게 내 처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물론 이 서비스 내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담 신청을 요청하실 때에 미리 예약된 날짜 전에 나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사회보장국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수령액은 얼마가 되느냐? 자, 이 부분은 개인의 소득과 거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렌트인지, 내가 조그만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인아파트인지 여러가지 형태에 따라서 거주 형태가 다르실 텐데 거주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마다 타운에서 정부 지원을 각각 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셔서 뭐 정보 공유를 하시다 보면 너는 얼마 받는데 나는 얼마 받을 수 있겠냐, 나는 얼마 받고 있는데 너는 얼마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정보 내용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 개인마다,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마다, 처해 있는 처지마다 다 다르시게 받으시는 게 SSI 생활보조금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영상의 주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 사시면서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생활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뇌가 불의의 사고나 또 뜻하지 않게 내 몸에 신체 변화가 생겨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을 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SSI 생활보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뉴욕키다리쌤한테 굉장한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즐겁고 재미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